어때? 제가 그랬죠. 아웃솔을 잘 이용해야 된다고. 자, 그래서 이번에 아기가 버프를 좀 먹었는데 양피지 상위템들이 스킬 가속 5씩 버프를 먹었거든요. 이게 예전에는 공포에 걸리는 것만 이 아기 이게 묻었었거든요. 증오한 게. 근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분신에서 나오는 박스도 이게 묻게끔 패치를 해준 것 같더라고요. 언제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이걸 올려도 될 것 같다. 그래서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가성비도 좋아졌고 스킬 가속도 물론 더 버프를 먹어가지고 이거를 일단 주력으로 사용을 하면서 솔랭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. 압력딱지 붙었는데 안 돌려가지고 또 떨어졌습니다. 예, 투명강동 당했고요. 항상 이래. 이게 랭크에 흥미가 떨어지면 잘 안 돌리게 되더라고. 아우소를 잘 이용해야 돼요. 이런 판은 분신 터트리기가 생각보다 괜찮기 때문에. 아씨 마 나만 다 딱이네. 얘네 설마 리시하나? 와, 충전 속도 확실히 빠른데요? 개꿀. 라인전은 뭐 무난하네요. 무난하게 가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합니다. 여기서 더 사고 안 나고. 도란 방패는 뭐야? 이제 이거 뽑았구나. 그만 밑장 빼기나. 어, 나이스. 잘 커 봤자야. 한 대 더 맞았다. 박스 잘 깔아야 되는데. 난 못해. 나이스. 새끼가 개꿀마. 궁을 좀 빨리 쓸걸 그랬다 그죠? 너무 다 처맞고 썼다. 아씨 괴롭히고 싶은데. 아 미안 미안 미안. 뭐지? 와 잠깐만! 와! 저걸 보자마자 죽음을 직감했다. 제가 그랬죠. 립은 잘 커봤자라고. 탈진 걸리고 박스 걸리고 이러면 뭐 없어. 어때? 제가 그랬죠. 아웃솔 잘 이용해야 된다고. 와, 차, 야. 야, 아기 좋다. 진짜 좋다. 이렇게 쓸 수만 있으면은 진짜 베스트인데.
벌써? 평타 맞으면 안 돼. 갈하라서. 오우, 다행이다. 궁극 또 돌았어! 쓴 지 얼마 안 됐는데.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. 슈리마여, 너의 황제가 돌아왔다. 나 넘겨줄게. 어우, 아파라. 이게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았어. 내가 나오자마자 몇 번 써봤는데 너무 구렸단 말이지. 그때 인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안 썼는데 궁박스에도 이게 적용이 안 됐어. 발동이 안 됐어요. 예. 언제부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안 쓴 지 좀 오래돼가지고. 화가 많이 났는데? 아이템 딱 정리해드릴게요. 자, 이게 1번, 요게 2번. 만약에 모렐로를 안 올려도 되는 판이다 그러면은 그냥 급을 하나 섞어주면 딜이 미쳐요. 아기 리안들이 올려도 되긴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쿨간 빌드를 선호해가지고 물론 여기다가 리안들이 올려도 됩니다. 딱 이렇게야. 맞다고 하면 바로 던질 기세인데? 전판에 무색에 당해서. 뭐 어떻게 당했길래? 금리 77세. 아, 그러네. 맞네, 금레 맞네. 자꾸 뺏겨서 유미했나 보다. 좀 넣기네. 아, 뭐, 라인전을 어떻게 했길래 거품을 울려고 하지? 여기까지. 이거 나쁘지 않아요. 유미라 그런지 라인전이 좀 쉽다. 아니, 니마. 그래서 아, 뭐야? 골탱이가 없네. 우와! 극한까지 뛰었다, 이거. 미래를 엄청 컸네. 이거 얘 왜 걸어가, 이거? 아이! 아, 왜 이래, 도대체? 오타가 공포 걸려가지고, 씨. 역시 잘 잘랐고.
굿, 굿. 반드시 가야지. 이거 들어와? 이 친구 제정신인가? 근래 이겼다. 예? 예, 다시 복귀. 근래 다이. 아니, 근래씨. 전반에 어떻게 했길래. 어? 지은씨가 화가 잔뜩이 났어. 못마다 나비. 하시길 바랍니다.